벌써 4월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덕구덕. 좋아요. 구덕. 좋아요. 새해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라니. 세상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햇살도 따뜻하고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을 그런 시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바람은 굉장히 또 쌀쌀합니다. 골웨이 지역이 또 바다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차가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감기도 요즘 많이 걸리고 코도 울적하고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요. 여기서 기침할 때 허허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쏘리나 익스큐즈 미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기침하실 때는 꼭 팔로 가리고 하고 나서 excuse me 아니면 sorry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4월이나 5월, 6월 달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이 아무래도 겨울에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봄 지나고 이렇게 많이들 계획하셔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난 거는 아, 이력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근데 제가 영상들 중에 올린 것 중에 보면은 뭐 일구하는 거나 뭐 일하시는 분 인터뷰한 거, 뭐, 일 관련된 거에 있어서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력서라는 걸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력서는 제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서비스업,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편의점 이런 종류의 그런 알바 자리를 위한 그런 CV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전문적인 뭐 오피스샵이라던가 뭐 전문가 쪽? 경력직?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뭐 뭐호를 준비하신다거나 뭐 어학연수를 알린 데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일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같은 뭐 그런 목적이다 하더라도 뭐 각자의 그런 특이사항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력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역량껏 뭐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조리해서 여러분만의 이력서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이력서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력서는 몇 장이 가장 적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바쁜 매니저라든가 보스들이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뭐 등등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력서를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한 장에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좀 경력이 좀 많다 아니면 할 말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두 장. 두장 이상은 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막몇 장씩 이렇게 오는 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보는 거 보면은 앞장만 이렇게 쭈루룩 보고 언제가 가능한지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그리고 경력이 있는지 딱그세 가지만 보고 인터뷰를 한다던가 막 이런 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주구장창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인터뷰 때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글 자체도 막 필기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멋들어지게 표현하면 너무 좋을 텐데 딱 봤을 때 심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단하게 글자 수치도 한 12포인트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넣지 않아요. 유럽에서 대부분의 이력서들이 그럴 텐데요. 아일랜드도 사진이 이력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정리하실 때는 최근 순부터 2019, 18, 17, 16, 15, 뭐, 요런 식으로 경력을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게 가장 위에 올라오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어디 사는지, 뭐, 여러 가지 적고, 가장 중요한 건, available한 time,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타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뭐,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 수목금 가능하다. 뭐 주말만 가능하다. 학생이신 분들은 스케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대부분 애니타임이라고 적어놔요. 그래야지 이제 약간 좀 열려있죠?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 갔을 때, 아, 근데 사실은 난 주말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열려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애니타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스케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가서 만약에, 너 이때 애니타임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베일러블한 타임은 가능한 시간은 뭐 주말, 아니면 평일, 아니면 낮에만 가능하다, 아니면은 어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오후 1시 이후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기본 사항 중에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드리면요. 이력서를 여러 군데 냈겠죠? 근데 뭐 나는 바리스타만 할 거야. 나는 뭐 편의점만 할 거야. 나는 키친에서만 일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 관련된 거, 아니면 커피숍 서빙에 관련된 일들을 좀 키포인트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키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분들은 거기서 이런 경력을 좀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실 분들은 편의점이랑 뭐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한 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자기의 그 분야에 맞게 두세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이렇게 돌린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다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돌리면은 약간 목적이 좀 없는 이력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하시면 한두 가지 정도로, 레스토랑이나 키친이라든가 이런 쪽 한쪽, 아니면 커피숍이라든가 뭐 샌드위치 쪽 한쪽,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게 나눠서 적어주시면은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얘는 이쪽 길을 지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분별을 해서 분류를 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진실성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경험한 경력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참좀 애매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있었던 건 경력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직히 그걸 인정해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씨, 이걸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나 할수 있는데 여기 자체 프로그램 시스템을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경력이 있다고 썼어. 근데 인터뷰가 왔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썼지? 너 정말 여기서 일한 거 맞아? 레퍼런스 거기 연락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력서에 전에 일했던 곳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렇게 추천인, 뭐 첨부 해가지고 레퍼런스 넘버 같은 걸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일했던 직장의 매니저 연락처라던가 아니면 그 가게 연락처라던가 그런 걸 적어서 여기 이력서를 본 사람이 담당자가 그쪽에다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너 이런 애가 여기 이력서 냈는데 거기서 일한 적 있지? 어떻게 일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연락이 오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었을 때 티가 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거짓말로 적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경력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경력을 적어주시고 한국에 있는 경력 중에서도 뭔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와 유사했던 그런 경력들을 적어주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거짓말하는 거는, 멀리 봤을 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레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커버레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커버하는 거죠. 이 이력서를 뭔가 좀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력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설득을 하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때 태어나서 한국에서 뭘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자 내외? 아니면은 단락을 나눠본다면 한 두세 단락 정도?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만들 때 최대한 한 장으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나 커버레터 한 이렇게 다섯, 여섯 줄? 요 정도 적었거든요? 거기 적은 거는 정말 단순하게 제가 그때 일했던 건뭐 커피숍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데서 트레이닝을 해서 이런 걸 배웠고, 그래서 커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여기서 커피숍 중에 골웨이 있는 곳 중에 뭐 여기가 가장 유명했고, 많이 주로 와보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뭔가 성실하고,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이런 습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간략하게 적었었거든요. 한 다섯 여섯 줄 정도 되는 그런 커버레터를 적었었어요. 아니면은 따로 한 뒷장에다가 따로 적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적어도 제가 봤을 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커버레터라는 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주구장창 이렇게 뭔가를 막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지원하시는 곳의 목적에 맞게 내가 왜 여기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에 목적을 맞춰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도전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막 한두 줄로 끝내시고 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곳과 관련된 나의 강점이 이 지원하는 곳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여기서 이 매니저라든가 이 보스가 나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딱몇줄안 되지만 읽어보면 아,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고?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해볼까라는 식으로 어필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키포인트를 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레터가 아무래도 레터잖아요. 그리고 이력서라는 건 굉장히 포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뒤 단락이 좀 약간 규격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땐 Dear Sir, Madam이라든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아니면은 매니저라든가 보스 이름을 안다 하면은 Dear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쓸말 가운데 달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만약에 그 담당자와 뭐 아는 사이일 경우, 그리고 모르는 사이일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Your Faithfully 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면 뭔가 진실된, 뭔가 이게 정확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 귀하 뭐 요런 식인가? 아니다. 누구누구 올림? 뭐 요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담당자 이름을 한다? 그러면은 Your Sincerely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딱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버레터를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뭔가 임팩트 있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딱 10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성격과 개성, 그리고 경력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따다다다닥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커버레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하는 스킬이죠? 얼마나 내가 영어를 구사하는지도 분명 포함이 되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꼭 적어주시고요. People 스킬 있습니다. People 스킬 같은 경우에는, Communication 스킬이랑 조금 다른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하는 거죠.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People 스킬,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기 좋아하고, 잘 융합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면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Flexibility, 아까 이력서에 available한 시간 적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거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뭐 얼마나 일을 유연한 시간에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자유시간이 엄청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강점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Adaptabilit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뭔가 적응력. 일을,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그럼 그거 적어주면 되고. Punctuality 있습니다. Punctuality다. 이게 P 스펠인가요? Punctual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근명성실하게 시간을 이렇게 엄수하는 거예요. 시간 잘 지키는 사람들, 지각 안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꼭 Punctuality 그거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파지티브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파지티브하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elf motivated.
이거는 자기 동기부여라는 사람들인데요. 스스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자, 해보자, 해보자. 아, 그래, 난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셀프 모티베이티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신 분들,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problem solving skill. problem solving skil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difficulty,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막 고객을 상대하는데 뭔가 지금 되게 컴다운하고 뭔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잘풀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그런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Organizational skill. 이게 조직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얼마나 팀의 일원으로서 잘 일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해주면은 아마 그쪽에서도 아, 이런 점이 강점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strong work 아니면은 hard work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좋은 편견인데요. 좋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아시아인들이 일을 참 잘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시안 사람들이 일을 참 잘한다. 그리고 빠릿빠릿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드워크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10가지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피플 스킬, 그리고 플렉시빌리티, 어댑터빌리티, 그리고 셀프 모티베이티드, 오르가니제이셔널 스킬, 그리고 파지티브, 펑추얼리티, 그리고 problem solving skill and hard worker. 이렇게 10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넣어주시고 단지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거와 비슷하다 아니면은 대충 그러하다 라면은 꼭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인터뷰 갔는데 막상 그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긴 이거는 10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 번의 인터뷰로 알아내기는 없지만 약간의 부족함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얘 이력서에는 이렇게 써놓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좋다고 해놓고 얘 말도 못하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썼을 때 아, 이거는 약점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거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주 클리어하게, 명백하다면 아주 자신 있게 써주시면 되고요. 약간의 노력하면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적어주시면 돼요. 아, 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완전 정반대이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스펠링 체크. 이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넌 네이티브 스피커든 잉글리시 스피커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레터잖아요. 그러니까 스펠링 체크를 안 했다는 건 약간 이 사람의 준비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느끼는 건 만약에 돼랑 돼 이거 틀렸을 때 뭔가 봤을 때아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이것도 모르나? 물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피셜한 내용에 아 이런 거 하나 체크 안 했나?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그죠? 안 돼. 니은 히읗 이거랑 니은이랑 뭐 이런 것들. 그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좀 체크를 깔끔하게 꼼꼼하게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봤을 때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아, 이 사람 정말 되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이걸 작성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펠링 체크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았는지, 이메일 번호가 틀리지 않았는지, 주소가 틀리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개인 정보를 꼭 그걸 봐주시길 바래요. 진짜로 10명이 이력서를 내려왔다. 그런 중에는 한두 명씩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근데 내가 사실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 그거 다시 적어줄게. 이력서를 가져와 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쭉쭉 긋고 핸드폰 번호를 다시 적어요.
그리고 아 내가 이사를 했어 이 주소 좀 바꿔 적을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력서에다 이렇게 쭉쭉 긋고 메모를 다시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진짜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로 준비성도 결여된 것 같고 약간 노력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명꼭 있어요. 아 내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거 다시 적을게 주소가 이사를 해서 그거 좀 다시 적을게 뭐 이런 식이라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합시다.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서 번호가 맞는지 주소가 맞는지 그렇게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이력서의 내용을 스스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력서는 나를 표현하는 한 장의 종이에요. 그죠? 나를 표현하는 얼굴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것저것 경력직을 적었어. 근데 인터뷰에 갔을 때, 너 여기서 일했었니? 내가 그런 것도 적었어? 나 거기서 일한 적 없는데? 아, 그게 언제였더라?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얘는 이력서에 적어놓고 지 경력도 몰라. 아니면은 지가 뭐 했는지도 몰라. 이런 식이 된다면 약간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이력서에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성 있게 쓰는 이상 여러분들의 경력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잖아요.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좀 공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영어로 적어놓은 커버레터라기보다 보니까 영어로 적어놓은 커버레터의 그런 영어 문장,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의 단어, 뭐그 외에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영어 사전 찾아서 쓰시고 뭐 번역해서 쓰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에 안 붙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어 단어들, 키 포인트들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준비까지 마쳤으면요, 이제 우리의 이력서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력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얼굴. 자,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들이 있겠죠. 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가 할 말들 이런 스크립트도 적어놓고 얼굴도 지금 너무 민망하면 안 되니까 물론 영상 중에는 최체화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에선 그래도 세수는 하고 찍었습니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잘 쓰고 체크한다는 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스라던가 매니저 나를 하이어링할 사람들을 위해 에게 보여질 저의 첫 얼굴, 첫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오타 체크하시고 들어갈 내용 필수적인 거 확인하시고 이런 오류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력서가 됐다. 하시면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뭐 어학원 이런 데좀 싸게 프린트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하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원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자, 잘 돌려봅시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력서를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봐주면 그게 참 서러워요. 그죠? 근데 돌리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이력서를 돌린다는 게참 되게 많이 힘들구나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도 그랬지만 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일 구했다 이거지, 자기네 일 한다 이거지. 굉장히 좀 퉁명스러운 것도 있고 잘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나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 사람들 제가 일 구할 때는 별로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있긴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너무 욱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력서 만드셨다면 자신감 가득 가지시고, 문 열어서 이력서 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인터뷰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력서
이제 잘 만드실 수 있겠죠? 어디든 정답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대로 이렇게 이력서에 적어서 내주시는 게 가장 스스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시간은 이제 알바를 가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력서를 돌려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4월 달 되면 이력서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이 이력서를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게 됐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이력서를 내려오시는 분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아, 밝게 웃으면서, 아, 굴럭, 굴럭, 행운을 빌어! 이러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처럼 일 가져서, 일 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이력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